지섭 씨, 서울역엔 왜 왔대요? 천원의 행복을 그 주인공을 만나보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Follow me. 목적지가 부산인가 봐요. 잠시 후 부산 도착. 천원의 행복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아, 여기서 거의 30년 가까이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먼 길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부모님은 모르고 계세요. 아무튼 따라오시죠. 깜짝 이벤트를 하기도 전에 마주치고만 아버지. 아니 아버님 진짜 어디 가세요? 비 오는데 이렇게. 어머니 그때 집에 어머니까지 등장하시고. 굳은 날씨에 배달 가시는 아버지가 마음 쓰이나 봅니다. 아들 들어가시죠, 비가. 예, 네, 또 택배 보낸다고만 하네. 택배 기다린다고. 일하나 나가 설마 일하고 뭐 차나도 안 했지. 나 사람 미치겠네. 부모님 저희 두 분께 깜짝 선물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고맙다. 항상 내한테 지금 그랬다. 또 울라 그러지. 아, 왜 그러죠.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드디어 천원의 행복 공개. 천원의 행복이라고 천원 가지고 재료를 사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제 사인한 그 사진을 좀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못 드렸어요. 다음에 드릴게요. 다음에 드릴게요. 평소 아들의 사인 사진을 원하시던 부모님께 드리는 지섭의 천원의 행복은 천원의 행복의 재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과 우드라 OHP 필름 천원의 구이 액자 만들기 첫 번째 우드락에 원하는 크기로 도안하고 자른다. 도안한 우드락에 천을 잘라 붙인다. 사진을 넣고 OHP 필름을 씌우면 천원의 행복 완성. 천원의 행복을 받은 부모님의 소감은 원래 역시 우리 아들이다. 지섭의 작은 선물에 마냥 행복해 하십니다. 자랑스럽게 액자를 걸어놓는 지섭. 천원의 행복 대성공. 우리 아들 강지섭이 만원의 행복 파이팅! 네.